부모보다 인터넷을 가까이에 두게 된 것은 부모가 그만큼 멀리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민이 역시 아빠가 몰랐던 아빠의 모습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아빠가 뭐 회사 갔다 오거나 그럴 때는 몰라도 뭐 저녁 식사 때도 거의 볼 일이 보지도 않고 밥만 먹고 뭐 엄마랑 나랑 이야기하고 아빠는 그냥 밥 먹으면서 듣거나 그런 거를 더 많이 하고 가끔 대화는 하긴 하는데 많지가 않아. 우리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고 가족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약간 나도 가보고 싶어. 뭐 하고 놀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할 틈이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그런 거 다 갑자기 그냥 얘기해버리냐고 그러니까 말할 틈이 없어. 말할 틈이 그래, 없어. 그래, 좀 내가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긴 해. 그 영민이가 이제 뭐 오늘 또 같이 왔으니까 이런 대화의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나아지겠지 않나요? 그리고 영민이도 또 그런 부분들을 집에 가서도 또 더 많이 아빠한테도 얘기도 해주고 또 아빠도 어느 정도 좀 오늘은 좀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엄마 아빠를 더 이해 잘 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밥 안 가고 숲에서 마음을 터놓은 대화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가족 모두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들 가 <가자. 웃음> 그렇게 그 원인이 확인되면서 해답으로 가는 길도 어렵지 않게 드러났다. 아무래도 이제 좀 조용한 분위기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탁 트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숲 자체가 어떤 그 영민이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 만들어져가지고 더 쉽게 친하게 뭐랄까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그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조용해지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좀 공간이 좀 다르고 조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잘 듣지 않거나 아빠랑 엄마랑 숲에 자주 오면 좋겠어요. 숲이 인터넷 중독 상태의 아이들을 치유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숲 치료는 기간이 길수록 반복적일수록 효과가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 산림 치유와 관련해서는 그 질환에 대한 치유도 있지만 정서적 아니면 사회적 건강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고 결국 바람직한 산림 치유의 형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육이나 여가, 휴양 이런 주거들이 그 숲과 더 가까이 하고 숲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산림 치유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동반하는 질환에서 숲치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확인된다. 꾸준히 숲체험 캠프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구규림. 방학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숲해설가 이원식 씨가 일하는 곳이다. 벌써 3년째 숲을 직장으로 삼아 일해오고 있는 이 씨에게 숲은 일터일 뿐 아니라 병을 고친 곳이다. 여기는 9번 포스트인데 9번 포스트는 문제 찍었죠? 그런데 여기는 미션이 있는 곳이야. 뭐요? 자, 우리 친구들 미션 어디 어디 다녔죠? 괜찮아. 선생님 친구. 숲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알리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이 씨는 숲을 알기 전까지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10년 전, 이원식 씨는 스스로 돌이킬 때마다 공포감을 느낄 만큼 심각한 이상 증상을 안고 살았다.
저는 그 술을 한번 마시면 제가 걸어 다니질 못할 정도로 마시게 됩니다. 제 손 하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셔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게 되면 뭐 밥을 먹고 뭐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술밖에 안 마십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계속 몇 날 며칠 술을 마시다 보면 제가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네 발로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돼야 이제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아 이거 한 병만 마시면 이제는 다시 깨어나지 않겠지. 이제는 죽고 싶다. 이제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정도까지 됩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가 이어지던 끝에 찾아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점점 심해지기만 하던 증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바로 숲에서였다. 약물 치료가 이어지던 끝에 알게 된 숲치료는 이 씨의 삶을 바꿔놓았다. 알코올 의존에 걸려 있다 보니까 혼자 그거를 극복할 수도 없었었고 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도움을 받는 와중에 이 숲치유 캠프를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그 숲치유 캠프를 참여하다 보니까 숲이 너무 좋더라고요. 숲을 통해 건강을 이로운 방향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도한 스트레스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회복 캠프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에 자리 잡은 구규림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무료 숲체험 캠프엔